받아들이는 애고와 주고받는 애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 자체가 뺏고 빼앗긴다고 느끼면서 살 때와 주고받는다고 느끼면서 살 때와 삶의 질은, 혜라 엄마는 주고받으면서 살아. 그래서 행복한 거고, 여러분은 공부 안 된 아이일수록 뺏고 뺏으면서 살고, 반드시 뺏고 빼앗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 세상은 뺏거나 아니면 뺏기는 것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게 동물성인 거야. 불행해. 왜? 뺏고 빼앗기는 데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빼앗는다고 느낄 때, 받는다고 안 느끼고 빼앗는다고 느낄 때 거기 무슨 감사가 있어. 그치? 탐욕만 있고 수치만 있지.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이거 들켜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봐 두려움, 수치 다 안 느껴. 뺏을 때. 못 뺏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그 애고가, 빼앗긴 애고가 그렇게 하잖아. 빼앗겼다고 느낄 때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 막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믿고 열등이고 막 죽이고 싶고, 이렇게 빼앗긴 내가 수치스러워서 두려움도 하나도 안 보고 빼앗기지. 그치? 그거를, 그 빼앗고 뺏긴다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운 마음과, 그걸 막 공격하고 밉다고 수치 주면서 안 보려는 그 마음들이 청산이 되면, 이게 사실은 뺏고 빼앗기는 마음이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주고받는 마음이 돼. 그건 뭐냐면 감사해. 그래서 주고받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혜라 엄마의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야. 누가 뭐 나를 엄청 사랑해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랑해주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 책임지 내 엄마, 책임져주는 엄마에 대한 어떤, 우리 아기들이 그런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책임감, 부담감으로 더 작용할 수 있잖아. 그치?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게 느끼려고 한다면. 그치? 사랑도,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도 되게 무서워하면서 못 받잖아. 왜? 책임져야 된다는 게 있어. 애를 낳으면 어때요? 좋기도 하지만 되게 부담스럽고 책임감 느껴. 사랑하니까 더 책임져야 된다는. 그치? 응. 근데 그것조차 다 사라져야 이게 주고받음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줄 때 내가 확 받잖아. 여러분 줄 때. 그리고 또 내가 줄 때 훅 주고. 이때 뭐 뺏고 빼앗기는 게 없을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줄 때 되게 행복하고 감사함이 엄청 올라와.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자기가 이렇게 느껴. 아, 내가 헤라 엄마의 짐덩어리고. 그거는 벌써 뺏고 빼앗긴 애고 느끼는 거야. 동물성이고. 부모한테 그렇게 느꼈던 거야. 근데 부모한테 물어보냐고, 여러분이 내가 짐덩어리냐고. 안 물어봤을 거야. 왜? 물어보면 맞아 이럴까봐 너무 무서워서 안 물어본 거야. 그 마음 수치 주고 두렵다고 버리고. 응? 짐덩어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다 힘이 든 거예요. 꽃을 하나 피울래도 물을 주는데 자식이 다 힘들게 하지. 그거야. 그렇다고 짐덩어리야? 그렇지가 않거든.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그렇게 할 때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빼앗고 있다고 느끼는 짐덩어리라는 거. 그러니까 내 존재가 수치스럽지. 그렇잖아? 근데 헤라 엄마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짐덩어리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봐, 없어 봐. 내가 무슨 힘이 나서 뭐 돈도 벌고 신나게 살고 스승 역할을 하겠어. 가르치고. 되게 소중한 거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지금 막 우리 재선 아기가 밥 해주고, 혜진 아기가 더 다 청소도 해주고, 우리 아기들이 거기 뭐 치워주고, 헤라 TV 아기들이 와서 막 그런 거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날 다 도와주잖아. 브이로그 찍어서 올려주고 홍보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데 되게 소중하지. 그쵸? 그래서 너무 받고 있으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너무 받고 있으니까 되게 주고 싶잖아. 되게 주고 싶지. 그래서 엄마가 어제도, 반농담이지만 농담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소도비 경매에 가고, 엄마 그림이 잘 되면, 아유, 우리 아기들 월급도 올려줄게. 그거는 보너스로. 그랬죠? 왜냐하면 그림이 유동적이잖아. 그리고 보너스를 많이 줄 것이고. 야, 못 그리는 나라 좀. 그러니까, 그 주고 싶은 마음이 받았다고 느끼니까, 물론 되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주고 싶고, 그 줄 때 어떤, 내가 이렇게 줬어 이런 거보다는 막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고 주는 게 기쁘니까, 고마우니까 주는. 그러니까 받을 때도 행복한 거야.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동물성은 그게 없어. 동물성은 누가 쓰느냐? 자기가 너무 약자라고 느껴. 다 빼앗기. 근데 그 약자를 인정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 인정을 안 하면 약자 자체가 돼버려. 약자 자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는 약자니까. 약자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야. 맞잖아.
내가 약자일 때 민폐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지. 어린아기일 때 민폐 끼치면서도 끼치는 줄 모르지. 깐난쟁이일 때 엄마가 막 허리 부러져도 울지. 근데 조금 크면 엄마가 힘든 걸 알아줘요. 약자 마음을 인정한 아기지. 이제 내가 좀 컸다고 엄마 도와줘, 그렇지? 근데 여러분 마음 공부가 그런 거야. 그 약자를 인정할수록 마음 공부된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열등하고 약자라고 느끼는 건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살기인 거야.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수치야, 그렇지?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무시당할까 봐. 그 두려움과 수치를 보고 인정한 약자라야지 돼. 인정을 해야 약자 마음을 쓸 때 쓸 뿐 약자 자체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그냥 약자 자체가 돼. 그러니까 너무 약자 자체가 되면 너무 수치스럽고 굴욕스럽고 이걸 들킬까 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면서 쓰냐면 이렇게 지배하면서 사랑받겠다고 써요. 뺏으려는 놈을 써.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야. 이렇게 써요. 내가 약자지. 너는 강자지. 나는 빼앗겼지. 너는 다 가졌지. 당연히 내놔. 이렇게 써.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줘도 줘도 끝이 없어. 난 약자니까 계속 받아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누가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요? 옛날에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회복지사 하면서 가난하고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정남이 떨어졌어 이러더라고. 실망했어요. 왜?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이 받으면 약자인 게 자랑이 아니고 누구는 강자들도 힘들게 벌은 건데 우월이도 힘들게 벌은 건데 열등이 약자라고 해서 그렇게 잘 못하고 약자로 태어난 자체를 미안해할 줄 알아야 주고 싶은데 너무 당연한 게 왜 그것도 안 줍니까 하고 자기한테 화낸대.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깜짝 놀랐대. 노동운동도 하고 걔가 약자 편에서 많이 이렇게 했던 애예요 진짜. 근데 자기가 확 얘기했대. 받으려고 하는 게 자랑입니까? 주지는 못할 망정 세금으로 받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쏘아붙였다가 자기 뭐 썼대. 그 사람 민원 넣어갖고 그거요. 심할선지 뭔지 뭐. 그럼 정말 너무 거기에서 올라온대요. 고맙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말 고맙습니다. 이러면 아니요 할머니 못 드려서 미안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당당하게 내가 약자인데 당연히 줘야지. 구질구질해 막 이러면서.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사회봉사활동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레기 줍는 거 하면 돈 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면 이거라도 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 다른 거 못하니까. 근데 이런 분도 있대요. 왜 이렇게 응? 멋은 갖고 응? 한역하고 열등한 일을 나한테 주고 하라고 그래? 아니 그럼 열등한 일은 열등하다고 못하고 우월한 일 못하면 열등한 일이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게 너무 약자 마음 올라오니까 정말 확 뺏고 싶대. 그만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돈 안 받기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더래. 그 얼마나 미워.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약자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약자 마음을 인정을 안 한 거야. 누구나 약자 마음이 있는데. 수치지. 수치. 그래서 뺏는 마음인 거야. 자기가 너무 약자인데 그 약자 보는 게 수치. 약자의 특징. 순종을 못한다. 굽히려고 할 때 너무 약자 같아서 비굴한 것 같고 막 수치스러워서 못 굽혀. 꺾지를 못해. 그게 약자의 특징이야.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약자 자체가 돼버렸어. 그래 놓고서 굽히지를 못하고 위에서 뺏으려고 해. 고마움을 안 느끼는데 누가 줘. 그래서 미디용 아기들이랑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잖아. 근데 미디용 아가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 번도 10살 이상 차이 난다고 느껴본 적이 없대. 오빠잖아. 형이고 오빠. 그러면 내가 좀 강자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고 그치? 그러면 뭐 내가 좀 이렇게 베푸는 여유가 있었는데 너무 약자인 거야. 뺏어 먹으려고. 간식 뺏어 먹는 게 그냥 농담이고 웃기는 얘기지만 고로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챙겨주는 거라 오빠처럼. 재선하게 오빠는 라면 끓여주면 자기는 국물이 좋다고 하면서 다 줬대잖아. 그게 뭐냐면 오빠로서 강자를 쓴 거야. 왜 국물만 좋겠어. 건더기도 먹고 싶은데 맛있어 하면서 옆에 재선하고 보니까 그럴 때 이 아기가 더 순종하고 싶고 오빠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야 오빠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재선하게 간식 뺏어 먹고 다녔다고 생각해봐. 왜 오빠요? 그러면서 대접받으려고 그래. 어떻게 대접을 받냐고. 너무 약자라고 느끼니까 그냥 윗사람을 못해. 사랑받으려고 말아. 걔 수치인 걸 알아야지. 약자를 인정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약자를 인정 안 한 사람이 강자를 하려고. 강자 자기도 모르게 강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강자 짓을 하면서 강자를 안 하고 약자 짓을 하면서 어린아기 짓을 하면서 윗사람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수치야. 강자도 수치야. 강자를 인정하면 수치가 아니야. 알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회원 엄마가 강자를 알고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잘못하면 혼내주고 뭘 주려고 하고 공평하려고 노력하고 이러잖아. 근데 강자를 인정 안 하면서 개수치야. 응? 옛날에 군부독재 그거지. 강자 자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강자가 내가 강자지 다 내놔고 막 뺏어먹네. 그 강 진짜 강자야? 그 약한 아기들 거를 다 그냥 무슨 사탕 뺏어먹듯이 뺏어먹고 막. 응? 그리고 막 지배해. 내 말 들어! 막 이래요.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그러니 수치당하고. 요즘에 정권은 또 약간의 기득권층 약자 마음 쓰는 분들이 많은데, 약자 마음을 인정 못하는 수치스러운 약자. 옛날에는 수치스러운 강자였다면.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약자 자체가 된 다음에, 막 약자 마음을 쓰면 국민이 보기엔 되게 이상한 거야. 자기들은 분명 강자거든. 장관 국회의원이 약자야? 근데 막 약자 마음 쓰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 뺏긴 약자라는 식으로. 뭐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또, 다 뺏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강자, 약자를 인정 안 하는 게 수치고, 그게 두렵다고, 그 마음이. 인정을 제대로 하면 멋있는 거예요. 강자를 제대로 쓰면 약자 마음 다 이해해주고. 약자도 제대로 써야 돼. 순종을 못 해. 약자 마음을 못 쓰면. 근데 제대로 된 약자를 못 하지. 그 강자도 못 하는 거야. 자기가 너무 약자니까. 그러면서 강자 하려고 그래. 어저 엉거주춤한 거야. 강자 마음만 쓰는 아기는 약자를 못 하는 거야. 약자 마음 써야 돼. 강자를 인정하면 약자도 써요. 혜라 엄마가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맡기지. 내가 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 의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도와주면 이렇게 받고 이러지. 여러분이 나 보호한다고 보호받고 막 이러지. 애기 마음으로 다 받지. 그 애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약자 강자 전부 애기 마음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약자를 인정하는 애기 마음과 강자의 그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이거 다 써야 그게 우월인 거야. 그걸 인정 못하는 게 열등인 거야. 그리고 맨날 열등하다고. 열등이가 개미음인 거야. 그냥 뺏겼다고. 그러면 맨날 두려움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엄청 다른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열매가 없고 이쁘지가 않아. 사랑해서 하는 거. 강자, 약자 마음을 다 인정. 사랑해서 하는 게 열매가 있는 거야. 똑같이 애 엄마를 뭘 하나 챙겨줘도 엄마 마음을 딱 쓰면서 아 우리 애 엄마가 아 이거는 못하시고 이거 힘들지? 이러면서 이렇게 딱 해주는 사랑으로 해주는 거라. 아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아 엄마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 아 버림받지 않으려면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찌질한 마음으로 하는 거, 열등이로 하는 거라. 전혀 달라. 본인도 불행하고 받는 사람도 하나도 안 기뻐. 부담스러워. 얘가 하기 싫어하는 거 막 하고 힘들어하니까. 행복해야 돼. 엄마가 언제 여러분한테 아 내가 니들 스승 내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 막 세션도 이렇게 힘들고 막 나는 막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적 있어? 힘들지 안 힘들어? 하지만 그렇게 안 해.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줄 수 있으면 행복하고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또 우리 아기들이 공부 좀 돼서 일반 아기들하고 다르잖아. 막 기쁨을 잘 표현할 줄 알고. 엄마가 그림 잘 그려서 소도비 경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줄게. 그럼 아 막 이렇게 해주면 막 행복하지. 행복하잖아. 그 맛을 사는 거 아니야. 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를 꼭 잘 써야 돼요. 강자 약자 마음을 인정하고. 왜냐면 난 여러분을 지도자로 키우고 싶고. 지도자는 뭐예요? 막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야. 그 마음을 잘 쓰는 걸 보여줘서 가르칠 수 있으면 감동시키면 지도자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배우고 야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행복해 보이네 존경스럽구나. 애기 같기도 한데 엄마 아빠 같기도 하고 되게 위대한데 또 순진하고 천진난만해서 옆에 오면 하나도 부담도 없고 이래야 되는 거야. 무슨 뭐 딱 이게 열등이요. 절대 못 꺾어. 모가지가 아주 기부스에서 이렇게 딱 그냥 강자만 하려고 그래. 그 속에 엄청난 약자가 들었지.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강자를 할 때 당연히 니들은 날 받쳐야지 고마운 줄 모르고 줄 줄을 모르고 뺏기만 하고 약자를 해도 똑같아. 나 불쌍하지? 그러니까 내놔. 그럼 맨날 뺏겼다고 느끼고 똑같아. 그 짓을 하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 사람이 없는 거야. 강자 약자 인정 안 하면. 응? 그래서 약자 인정의 척도는 뭐예요? 꺾을 수 있어야 돼. 반항심이 그 약자의 징표야. 제일 찌질한 게 뭐냐면 그래도 논리라도 있어. 이거는 정말 해라 엄마 잘못했죠? 그러니까 못 꺾겠어요. 이게 아니라 꺾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꺾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건.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여기저기 가서 다 개반항질하면 누가 좋아해. 다 두드려 맞고 쫓겨나서. 약자 마음 인정 못하면 약자는
약자라고 공격하거든, 안 주면. 뺏으려고. 그게 세상을 향해 공격하다가 안 되잖아? 그러면 분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약자는 자기를 죽이고 싶은 개사기가 있어. 너무 약자니까. 그걸 세상을 향해 계속 써. 뺏는 거로, 뺏는 사기로. 다 뺏어야 돼.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해? 자기한테 공격해.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계속 여기저기, 동네 싸움질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처맞고 다니거나, 이러면서 페인으로 죽는 거야. 자기한테. 그거 뺏는 거를 남들이 안 뺏겨주면 자기한테 뺏어요. 술 먹어서 막 망가지게 하고, 막 여기저기 아프게 하고, 여기저기 다치게 해. 그런 사람의 특징, 여기저기 다쳐, 사고도 많이 나고, 중병에 걸려서 아프게, 혹독하게 고통 주면서 죽고, 막, 자기를 막 공격해. 그렇게 되는 거야, 약자가. 강자 마음 인정 안 했어. 가해자 딱 뺏는 거 인정하고 써야 되잖아. 여러분 뺏을 때, 당당하게 강자한테 내놔!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 열대결고로 탁 죽이면서 뺏지는 않고, 그러지 않고 막, 나 피해자거든? 그러면서 은근히 뺏거나, 피해자 살기로. 두려움에 떨면서 하면은, 공격당하지. 그래서 조직을 이끌 수가 없어. 가해자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은. 조직을 이끌 때 한 회사의 사장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조직의 수장은 반드시 존경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공평해야 되고 자기가 반드시 더 가지지 않아야 돼. 근데 더 많이 줘야 돼. 헌신해야 돼. 그 조직에. 유능해야 돼.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게 잘못하는 걸 보고도 내 편이니까 내비두고 내 자식이니까 이거 편들어주고 내 학벌과 지연이 있으니까 해주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해주고 이러지 않고 그 열등이가 쓰는 관념이나 탐욕을 볼 때 가차없이 혼내킬 수 있어야 되고 잘하면 칭찬하고 심지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잘하고 멋있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공평 정대하고 그리고 다 같이 나눠주고 사랑이 크고 이래야지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존경받아야 따르는 거지. 두려움 때문에 따르면 그 사람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떠나게 돼 있어. 대통령이었어. 많은 사람이 따랐어. 그 권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근데 그 권력이 뺏어지는 순간 감옥에 갔잖아? 전직 대통령이? 안 따르잖아.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몇몇만 있고 거의 다 떨어져 나가. 왜 그래? 사랑으로 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힘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물질주의 시대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었지. 앞으로는 정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면 힘든 거야. 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커졌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여, 관념이. 그냥 나 장관이거든, 국회의원이거든, 대통령이거든 이거 갖고는 되질 않아요. 다 비판하고 그 인간 내면 에고를 더 잘 보잖아. 요새 유튜브 봐. 에고를 다 짚어서 저 사람은 저래. 다 하잖아. 윗사람 아랫사람이 없잖아. 그치? 어떤 앞에 어떤 직함이나 이런 걸 갖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게 위의 자리야. 강자의 자리인 거야. 요번에 사랑 세션 하면서 이제 그 살기랑 그 두려움 청산 엄청 하고 어제 이제 명상하면서 여러분이 왜 그 강자 약자를 못 써서 저 짐승성이 바로 그거란 거 알았어. 죽어도 약자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서 강자하려고만 하니까 최약자야. 아주 징징거리는 애기가 어른하려고 하니까 누가 그걸 봐줘. 그리고 막 개지랄을 떨면서 그냥 어른하겠다 무조건 뺏겠다고 나 위에 있겠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다 탐욕밖에 없어. 애기 짓을 하래. 강자를 모르니까 약자도 모르고 강자도 몰라. 인정 안 하니까 수치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게 동물성이야. 동물성이야. 강자도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있을 때는 최약자가 돼버리는 거야. 대표적인 얘가 전직 대통령이야. 최강자가 됐는데 그 강자를 인정 안 했어. 날마다 두려웠던 거야. 혼밥 먹었던 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근데 두려운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섭지. 내가 대통령 최강자인데. 그 속마음을 그 최강자를 인정 안 하니까 강자의 가해자를 탁 써줘야 영이 쓰고 감히 못 덤비는데 약자들이 거세게 반란하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건 몰라. 나는 그냥 마음 안에서 풀어보면 그거예요. 덤볐을 때 딱 제압을 해주는 힘이 약하니까 먹이가 된 거 떨어져 버려. 최약자가 됐잖아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강자 인정 안 하는 거. 그래서 강자를 인정 강자 약자 인정 안 한 사람은 무서운 거야. 그게 강자를 인정 안 한 사람이 강자 못하는 거야. 약자를 인정 안 한 사람은 그래서 강자하겠다는 사람은 약자 신세를 면치 못해. 나중에는 최고 약자가 돼. 어떤 약자? 자기를 막 공격해서 폐인돼서 죽는 약자. 최고 약자지.
여러분 이해돼요? 강자약자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그거 쓴 만큼 윗사람을 할 수 있고 아랫사람을 할 수 있고 아랫사람을 잘하는 사람이 또 윗사람을 할 수 있는 거야. 꺾지도 못해. 순종도 못하는 사람이 윗사람에 못해요. 왜? 다, 여러분 이거 지도하면서 봤잖아. 자기 애고랑 똑같은 사람이 없지. 자기한테 반항질만 하던 애고는 똑같이 반항질하는 사람만 오는 거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우주에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만 오게 돼 있어. 순종 못하고 굽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자들은 잘 굽혀요. 헤라엄마는 잘 굽혀요. 여러분이 해달라는데 다 해주잖아. 우리 수민이는 헤라엄마 갖고 놀잖아. 어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어 이렇게 해주세요. 다 해주잖아. 왜 애기 되니까. 어, 애기를 다 해달라는데 맞춰줘.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몸뚱아리 가지나. 여러분이 원하는 거 거의 거절 안 해요. 헤라엄마 할 수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 그게 순종이야.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예 이게, 아예 굽히지 못하면 그거는 쓸모없는 거지. 그게 동물성이에요. 사랑이 안 나와. 그 동물성으로 살 때. 너무 괴로워. 자기도 괴로워. 남들도 옆에 있으면 괴로워. 무능하기 짝이 없고 쓸모없으면서. 왜 무능해져? 아, 이거는 어려워서 못해. 아, 이건 너무 열등하네. 이거는 무슨 마음 올라오네. 아우, 이건 너무 천한 것 같아. 그래서 못해. 막 계속 그래. 다 열등감이 올라. 뭘 할게. 아무것도 못하지. 그럼 무능이 되는 게. 마음 한 자락 바꾸면. 그게 아닌데. 그치? 어떻게 보면 헤라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헤라엄마가 최고 한여일 수 있어. 충성받아. 최고 한여잖아. 아니, 다른 거 다 해주고 여러분 맨날 탁기 받아도 내가 액바지 이건 뭐예요? 맨날 살기 받아주고 맨날 제일 많이 일하고 이게 조직의 수장이요? 어떻게 보면 아 열등이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 맨날 여러분 살기 받아서 맨날 아프고 그렇잖아. 엄마가 최고 하녀야. 엄마가 최고 강자가 지금 최고야. 애기한테 애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 죽은 지경인데도 자기보다 와 최고 하녀지 그게 그렇잖아.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다 달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지. 근데 약자를 못 받아들이고 열등인가 분리 안 되는 아기들 맨날 엄마 입장이 돼도 이거는 그래서 가끔 보면 엄마가 왜 애기 죽이는 사람 있지. 화나서 이렇게 그 생후 몇 개월짜리 던져 수준이 그 생후 몇 개월짜리랑 같은 거야. 그래서 애가 우니까 짜증나는 거야. 엄마는 힘들어도 엄마잖아. 근데 뺏기는 마음 올라온 거야. 너는 그렇게 좋겠다. 앵앵 울면 내가 다 해줘야 돼? 너한테? 아이씨 확 죽이는 거지. 그 애기인 거야 마음은. 엄마 마음 뭐 심하게 못 쓰는 그 약자인 너무 약자인 거지. 그러니까 깐난쟁이가 깐난쟁이를 한 거야. 그럼 대등하니까 얘가 날 귀찮게 하는 괴롭게 하는 대상으로 보고 죽여버리는 거. 애들 학대하는 아기들 학대하는 사람은 다 그거예요. 너무나 어린 거야. 여러분이 성숙해야 돼. 그래야 헤라엄마가 그만큼 편해져.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한테 지금도 다 해주지만 얼마나 사랑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헤라엄마가 얼마나 힘이 더 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영채마을을 아는 아기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거야. 아 모든 걸 다 행복하게 하는구나. 헤라엄마를 통해서 아 이렇게 엄마 마음 쓸 때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자식의 마음을 또 스승과 제자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강자 약자의 마음을 또 배우는 거야. 롤모델인 거지. 그치? 얼마나 사랑으로 행복하게 기꺼이 할 수 있느냐. 두 개 다 인정해서 난 여러분이 멋있는 그 리더로 거듭나기를 바래요. 그 찌질한 그 애고는 다 버려야 되고 약자를 인정 못하면 강자를 인정 못한다는 거고 뭐지? 약자를 인정 못한다는 거야. 맞잖아. 저 전직 대통령이 내가 너무 약자인데 대통령이야. 강자 인정한 겨? 안 한 거지? 대통령 강자. 곧 그건 또 약자도 인정 안 한 거지? 두 개가 하나예요. 강자자가 자기 약자 인정 못하는 거는 강자도 인정 못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약자 강자를 빨리 인정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약자라고 느끼던 나를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강자인 내가 돼야 돼. 그래서 부모들이 어렸을 때 그 약자인 아기를 인정 못하고 아픔을 그냥 갖고 어른 부모가 돼서 진짜 강자를 못 쓰는 거야. 보호하고 이런 강자를. 애기가 책임진다고. 애기가 사는 거야 약자로. 그래서 나한테 와갖고 응? 여기 윷마락이랑 군매락이 애기가 뭘 책임 뭐 책임을 지나. 애기로 살았어. 최약자. 그거 약자를 인정을 못해. 또 이제 아빠니까 남편이 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 그만큼 강자 인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약자도 인정 못하니까 강자도 인정 제대로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야.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강자 약자를 인정 못하는 건 뭐냐면 최약자, 최강자여, 최약자인 나를 볼 때 살기, 그걸 죽이고 싶어 정말. 그 수치 살기와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 이번에 사랑 세션 테마가 그거였어. 그걸 막 엄청 버려야 되는데 거기로 안 들어가서 막 내가 막 몸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사세 때 아마 그걸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을 딱 봐야 돼요. 약자의 아픔을 딱 인정하면 그게 곧 그 인정하면 바로 강자가 인정이 돼요. 그 아픔이 바로 강자, 약자가 빚어낸 강자가 가해자하고 약자가 피해자를 해서 생긴 상처예요. 근데 그걸 인정했으면 어때요? 강자는 보호자를 하고 약자는 기꺼이 순종해. 약자의 상처가 큰 아픈 아기는 너무너무 피해자라고 느끼니까 이걸 인정을 못해. 이걸 인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응? 기꺼이 보호해주세요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절대 안 죽어. 날 죽여! 하고 내가 널 죽일 거야! 이게 덤벼드니 누가 보호해 그 아기를? 지랄떠는데. 응? 그래서 자기 강자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강자가 되면 그런 아기는 약자가 심한 아기가 강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 뺏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인정을 해야 돼. 약자가 꼭 강자, 강자가 약자라 그걸 보는 약자를 보는 아픔과 그 아픔을 보는 그 두려움과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를 보고 그 아픔을 인정하면 그게 곧 강자 인정이 돼요.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니까 예전에 그 약자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이 약자를 보호하고 싶고 인정하고 지켜주고 싶고 이렇게 강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생활 중에서 잘 봐.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응? 그러면서 자기가 약자인 줄도 몰라. 받으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너무 당연해. 저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고 저 사람이 강자니까 나한테 당연히 줘야 돼. 그럼 버림받아요. 왜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이웃주에. 그렇잖아. 고마운 줄 알고 받아야 주고 싶지. 여러분 같은데 같으면 자식 새끼도 똑같아. 뺏으려고만 하고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면 주기 싫어. 꼴 보기 싫고. 부모는 당연히 줘야 돼. 그거 무슨 그런 감사한 줄 알아야지. 부모가 내 몸뚱아리 주고 공짜로 이렇게 해줬으니 고맙다. 이래야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거야. 부모한테 고마운 줄 몰라. 뭐 받은 게 있잖아 부모한테. 그럼 그러면 남들한테 가서도 똑같이 우리 회사 사장이 넌 당연히 줘야 되지 나보다 많이 가졌어. 아니 많이 가졌으니까 나 안 가진 나를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그 이상한 논리는 어디서 성립합니까? 약자의 수치를 안 보니까 수치 떨고 있는 거예요. 약해서 내가 받아야 된다. 너무나 당당하게 수치스럽지 않아? 이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부끄러워야지. 주는 내가 아름답지 그치? 주고 싶은데 안 준다고 막 살기 쓰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지. 그걸 모를 때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막 뺏고 당연할 때 그게 뺏는 거예요. 받을 때 너무 당연해. 뺏는 거야. 응? 줄 때 너무 당연해. 그건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나한테 노예 취급하고 내 위에 군림하면서 뺏어. 왜 줘? 주지 마세요. 이런 아기들이 있어. 아빠는 어? 왜 나한테 돈 안 주고 딴 사람한테 줘. 막 이러면서 그런 딸이 있더라고 텔레비전에. 좋아하는 여자한테 돈 줬다고. 아니 아빠 마음이야. 아빠가 사랑해서 주는 거야. 내 걸 내 거대로 못하게 딸이라는 걸 갖고 막 뺏어. 그러면 무서워. 이분이 막 뺏고 뺏기는 무서워서 못 줘. 눈치 보고. 자기 인생이잖아. 여러분 그런 아기들 많아요. 당연하다고 당연히 난 얘한테 줘야 되는데 못 줘서 막 절절매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고 이쁘지 않으면 주지 마세요. 사랑하고 이쁘지 않으면 안으면서 두려움으로 주는 건 아무 열매가 없어. 평생 동안 자식이 술 먹고 막 뭐라고 하면 무서워서 돈 주고 그런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테레비에 나왔지. 나중에 돈 안 준다고 얘 아들이 술 먹고 와서 때려 죽였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그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혼내줘야 되는 거지. 뺏으려고 하는 아기를.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 아기를. 인간을 만들어야 돼. 동물을 만든 거야. 계속 주니까 아 이렇게 뺏는 거구나. 계속 뺏은 거야 아들이. 그러다 안 주니까 나중에 너무하잖아. 50이 넘었는데도 돈을 벌고 와서 달래니까 너는 지금까지 쓴소리 그때 한번 한겨. 50이 넘을 때까지 돈 안 벌고 나한테 갖다 쓴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자기 수치 준다고.
수치를 몰라, 약자의 수치를. 당연히 줘야 돼. 아버지, 너 돈 많은 강자는 없는 나를. 근데 나 수치 줬다고 때려 죽였어. 그렇게 짐승을 만든 게 누구야? 그 아버지잖아. 헤라 엄마는 짐승을 안 만들어요. 나한테 와서 해서 뺏으려는 아기들은 혼내줘. 그러면 어떤 아기는 그래. 저번에 아기 그러더라고. 왜 헤라 엄마는 누구를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근데 혼내줬지. 네가 뺏으려 하기 때문이야.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사랑으로 할 줄 모르면 엄마는 혼내준다. 그냥 무조건 절절매고 두려워서 죽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부된다는 게 어? 무조건 두려워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똥까지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 만드는 거야. 인간 만들고 더 나아서 사랑인 신성을 만드는 거야. 그런 악인이 확 쳐갖고 그 열등이도 죽여버려야 인간 만들어야 잘 살 수 있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다 밟히고 사람 못 받아. 그런 아기는, 그치? 그럼 내가 무슨 보육원 원장이야? 그런 아기들 데리고 맨날 뭐 해주는 고아원 원장도 아니고 다 몸뚱아리 어른인데. 헤라 엄마 옆에 올 분들은 그래서 되게 훌륭하고 세상에 사랑을 주고 싶고 큰 마음 쓰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강자 약자 다 인정해서 인간답게 살고 싶고 그 인간답게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살고 싶은 아기들만 오세요. 그냥 헤라 엄마한테 가서 그냥 코모드 사랑 좀 받고. 헤라 엄마는 보육원 원장이 아니고 그런 아기들을 이제 그런 아기들을 내가 코모든 사랑 주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정말로 자기 애고 기꺼이 죽고 그렇게 뺏고 뺏긴 애고 쓰는 응? 그걸 보면서 그거를 그 두려움 수치를 들어서 그 아픔을 느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막 무조건 헤라 엄마는 그냥 사랑 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아기들은 공부 안 돼요. 헤라 엄마가 가차없이 혼낼 것이고 그 혼내는 거에 대해서 미움 쓰면서 왜 나 미워해 똥강아지 같이 그런 아기들은 공부 못해요. 이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야. 그때 그냥 죽어야 돼. 그게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게 헤라 엄마의 사랑이야. 여러분이 정말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 쓰고 살아야 세상에서 사랑받고 다 좋아하지. 그렇게 뺏으려고 덤벼드는 아기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아기들은 세상 나가면 다 밟히고 다 미움받고 버림받지. 그런 아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식이라고 당연히 줘야 되지 이렇게 미움 쓰다 주지 마세요. 남편도 부인도 당연하다고 하면 주지 마세요. 고마워 여보. 당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럴 때 주세요.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 때 줘야지. 그거 뭐 당연한 게 어딨어. 남편이 당연히 돈 벌어와? 부인이 당연히 밥 차려줘?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당연히 안 해준다고 때리고 싸우는 거야. 그건 동물 수준이지. 그런 관념은 다 동물 수준으로 하는 거야. 뺏고 뺏기는 거. 당연한 거 없습니다. 돈만 원을 갖다 줘도 남편이 고마워 여보 하고 행복해하면 그 남편은 아무리 독하고 지독한 사람도 막 자기한테 고마워하고 막 이런 부인을 보면서 그래 내가 돈을 더 벌어줘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큰 돈을 갖다 줘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도 다 벌어다 줘 이러면 갖다 주고 싶어요. 힘이 빠지고 해주기 싫어. 주지 마세요. 부인이 반찬을 했을 때 조금 짜고 쓰고 그래도 아이고 우리 부인이 많이 늘었네 하면서 고맙게 먹어주는 남편은 더 해주고 싶지만 막 있는 투정 잘하면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이러면 해주고 싶냐고. 똑같아요. 헤라 엄마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미움 써도 사실은 나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받아주면 사람이 안 돼. 인간이 안 되고 동물에 머물러. 고마운 줄 모르는 동물. 배은망덕하게 돼. 준 거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것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채마을은 헤라 엄마 혹독하게 그 열등이는 죽입니다. 그때 미움을 써줘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무조건 헤라 엄마는 히히하고 그건 병신이지. 진짜 맹구요. 병신. 헤라 엄마가 왜 미술 그리고 나온 맹구 되잖아. 너무 행복해서 아주 맹구가 되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제도 내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샤아 그림 아 좋아 이렇게. 그치만 진짜 맹구는 아니지. 그렇게 수치스러운 마음을 쓰고 그냥 구질구질한 마음 쓰는 그런 열등의 애고봉 탁 죽여야 되는 거지. 그건 그게 헤라 엄마예요. 확 그럴 때 빨리 꺾어. 안 그러면 고생만 더 하고 아니면 그냥 다른 더 훌륭한 스승 찾아가세요. 나는 그거밖에 도륙이 안 돼. 그냥 그걸 사랑으로 알아듣게 할 재주는 없어요. 짐승 죽일 때는 미움 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아기들은 그거는 보장할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행복한 사람.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이 잘해주면 나는 맹구로 살고 싶어. 다 맹구대 나는. 여러분이 잘 내 말 따라주고 이쁜 애기하면 아이고 좋아하다 이렇게 살아. 여러분이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막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 보일 때 좀 이렇게 주고 통 크게 강자의 여유를 쫙 보여주고 엄마도 한번 쫙 품어주고 엄마한테도 엄마를 애기를 보고 막 해놈마를 애기를 보고 제자가 막 엄마 마음 멋있게 써줄 때 아 그러면 참 멋있는데 그 찌질한 거 했을 때 확 그냥 내 제자가 찌질하고 그 찌질한 마음 쓸 때 내 진짜 아 멋지지 않잖아. 멋지지 않으면 해놓으면 싫어. 그럼 확 그냥 그걸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당연하지. 제 손에 죽으라기 들어보세요. 자 우리 아기들 강자약자 인정이 됐는지 인정 안 됐으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면 우리 미디움팀이 보고 저한테 알려주면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러가요. 엄마 물러가. 맹구 엄마 갑니다.